여러분 참고로 일단은 제 로얄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이거 개수 세트와 개수 안 맞추면은 그 못 참는 병이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이거 무기가 하나 모자라다고?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주팡으로 접속을 했고요. 아, 자,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 신규 로얄 몇 기죠, 여러분들? 아, 신규 로얄이 나와가지고 아, 오늘은 좀 까보는 컨텐츠 그리고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코디 보는 안목이 좀 높으니까 야, 이거 근데 헤어랑 이거 바꾼 걸로 적용하기는 안 되냐? 일단 좀 이쁜 머리로 해놔야 좀 이게 그 비교가 되니까. 자, 지금부터 로얄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리뷰. 야, 이번에 제가 미리 봤었는데 요 무기가 예전에 그 민들레 무기를 좀 연상케 하잖아요. 근데 요런 무기는 묵히면은 가격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얘도 5년 뒤에 풀메이트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망토인가요? 망토는 일단은 너무 화려하죠. 별로죠. 신발, 옷, 머리핀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머리핀은 일단 인기가 없습니다. 머리핀은 뭔가 존나 깔끔해야 인기가 많고, 근데 또 의외로 저 해바라기 머리핀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스라벨에서는 2티어 같습니다. 옷은 이번에 여러분 색감이 코디랑 맞춰 입기가 진짜 완전 노란색 풀셋 아니면은 입기가 애매할 정도로 별로예요. 색감이 일단 메이플의 신발은 무조건 안 신는 게 최고로 깔끔하고 이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나마 지금 괜찮은 게 저 무기랑 일단은 모자 같은데 그래도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템이 되지 않을까. 자, 일반 한번 일반로 해볼게요. 야, 이거 멜빵 존나 귀엽네. 복숭아 젤리. 항상 느끼는 건데 옷이 일반 로얄이 더 이뻐요. 왜 이렇게 출시하는 걸까? 왜 남캐 옷 너무 별로야? 일단 여러분들이 안목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안목이 좀 넓은 사람으로서 한번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 맨날 로얄 깔 때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팡요의 그 로얄 리뷰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 진짜 양심이 있어요. 이거 스라벨 이런 거 출시하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그 에반 캐릭터 생성하면 주는 옷 아닙니까? 남캐리 모자는 좀 귀여운 것 같은데? 근데 모자를 이거를 뽑으려면 남캐릭으로 까야 나오는 거야? 와, 씨. 남캐 옷이 이 모양이라서 남캐로 안 깔까봐 일부러 모자 하나 집어넣었네. 좀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스라벨이요, 남캐로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옷 때문에 이 옷은 가격이 분명히 많이 쌀 거야. 이것 때문에라도 여캐릭으로 까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남캐릭을 까서 이 모자랑 무기를 얻어서 그냥 이거 두 개를 존버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여캐릭 혹시 저거 모자 코디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 귓말 주시면 초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남캐 말고 여캐요. 여캐릭 없습니까? 여캐릭? 머리 말고 좀 이쁜 머리, 좀 긴 머리이신 분. Hello. 뭐 전부 다 혼합하셨네. 아, 근데 메이플이 모자가 떡상한 적은 별로 없어. 아, 티파티는 워낙 이뻤고. 얘기하지 마라. 나 여캐야 초대해 주세요. 코디한 거 한번 보자. 꽃핀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오, 이분은 또 머리가 자수라 넌 나가라. 우와, 이건 이쁜데? 지금 이 코디. 야, 키네로 가자. 앞으로 남캐릭은 키네로 갑시다. 키네로. 자, 바로 100만원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좀만 까다가
일단 내가 45개 해볼게요. 몇 개 나오는지. 야, 저 비싸냐, 헌터? 아우, 나 아파, 씨. 에이씨. 야, 미스터 띠! 어, 이거 45개만 까봐. 여러분들, 팡이 형. 이런 냄새 맡아보신 적 없죠? 냄새 죽입니다, 진짜. 냄새가 그 장난이 아니에요. 스카우터. 오, 괜찮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총 12개 먹었어요. 야, 게이드기예요, 게이드. 제가 또 선물, 여러분들 제가 생일 때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선글라스라 해가지고. What do you want? 형님, 게이드 봤습니다. 몇 개 나, 몇 개 나? 12개 났어요, 12개. 아니, 왜 한 세트만 까라니까? 왜 또 까? 12개 났어요, 형님, 12개. 진짜 12개 나왔어. 12개? 어, 봐봐. 게이드다, 게이드, 게이드. 아, 여기 다 넘겨놨어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내가 9개 했거든? 어, 뭐야? 야, 어떻게 12개 보았니? 그렇게 말해. 나도 내 자신이 좀 자랑스러워, 형. 오케이, 오케이, 나가봐. 자, 상호님. 신발. 말풍선. 복숭아. 복숭아. 커스드 신발. 스라벨 1개. 2개. 3개. 망토. 4개. 5개. 야, 오늘 스라벨 왜 이렇게 잘 나오네? 6개? 아씨, 끝발이 별로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뭐 7개가 평균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참고로 일단은 제 로얄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이거 개수, 세트와 개수 안 맞추면은 그 못 참는 병이 있거든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내일 세렌 있는데 세렌 전에 그거 합시다. 내가 여태 묵혔던 그 잠로얄들 있잖아요. 좀 나온 지 한참 되는 막 2년 된, 1년, 2년 된 그런 잠로얄들? 그런 거 좀 팔자. 내일 왜 휴방이야? 오늘 토요일 아니야? 어, 내일 휴방이구나. 예, 토요일 날. 아, 토요일 날 바쁘구나. 일요일 날. 아, 일요일이 세렌이구나. 그럼 일요일 날 세렌 전에 하자. 이런 말 죄송한데 BJ님 모자라신가요? 에? 말넘심하시네. 자, 일단은 100만원치 다 깠고요. 자, 한번 정산 좀 해봅시다. 저 세트 맞춤화만 시켜놓고 망토 두 개랑 무기 하나만 더 뽑을게요. 저 불편해서 일단은 답답해서 안 돼요. 아, 맨날 로얄 깔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개수 맞추는 게 어렵지? 그냥 세트화 하지 말까? 야, 세트화 너무 힘든데? 무기 두 개, 신발 하나. 요 정도가 아, 10만 원 되고. 이번에 그 종결 내겠습니다, 여러분. 무기. 아, 씨. 여러분, 무기 하나 모자라서 좀 세트화가 애매하긴 한데. 여기까지 합시다. 캐시 남았나? 아, 저 어인 저거 그만 좀... 그러자! 뭐라고? 이거 무기가 하나 모자라다고? 아, 기다려봐. 무기 뽑으면 될 거 아니야. 바로 무기! 원기 형님! 아, 씨발!
아, 방풀하나? 야, 여기서 끝내자.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오늘 신규 로얄 101기 까봤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